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서울의 미래 청사진인 서울 비전 2030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민간 전문가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서울 비전 2030 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안심도시, 도시공간 혁신 등 분야별로 서울 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말 대학자 묵은 이색이 태어난 영덕 계시마을이 국가 민속문화재가 됩니다. 문화재청은 묵은 선생의 외가인 함창 김 씨가 처음 터를 잡아 조선 인조 당시 영양 남 씨가 정착하면서 남 씨 집성촌이 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기밥솥과 고데기 등 가정용품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가운데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열이 발생하거나 날카로운 제품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